푸신 초록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싱그러운 보리향도 마중을 나옵니다.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짙은 초록빛을 보니까 눈이 편안해지면서 마음까지 이렇게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다 청보리밭 때문이야. 이렇게 사람은 무조건 초록빛을 봐야 된다니까. 좋다. 4월에서 5월까지 공원면 일대는 풋풋한 청보리로 가득한데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 꿈결 같은 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야, 아니 제가 오늘 안구정화를 하러 이거 고창에 왔는데 네. 이 넓은 청보리밭을 보니까 참 고창에 자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가 막히죠. 네. 보리밭만 한 30만 평, 요새 말로 100만 제곱미터. 바람이 불면은 보리가 산들산들하고 흔들리잖아요. 이게 물결 흔들리는 것 같다 그래서 보리 물결, 맹랑 그래요. 아주 보리는 이때 보셔야 됩니다. 도심을 떠나 흙길을 걸으며 한눈 가득 푸르름을 담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 하나, 둘, 셋. 푸른 봄, 그야말로 청춘 아니겠어요? 이거는 말 아니야, 말? 우와, 아 마차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도 이것 좀 타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 타고 청보리만 한 바퀴 돌아드릴게요. 우와, 알겠습니다. 얼른 탈게요. 오, 예! 우후, 바로 출발! 우, 달려라! 유후! 말바굽 소리를 들으며 시원한 봄바람을 쐬어봅니다. 눈길을 닿는 모든 곳이 초록 물결인데요. 와, 아 이렇게 마차를 타면서요. 이렇게 쓸어가는 이 바람향이 청보리 향이 가득 담겨 있어요. 제대로 된 힐링인데요. 이 계절에만 볼 수 있는 싱그러운 봄빛. 그래서 더 곱게 빛납니다.